주식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국내 증시 양지수 동반 상승세로 마감을 했지만 코스피는 장중 내내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전히 뉴욕 증시와 디커플링 되면서 양지수 박스권에 갇혀있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분석하고 대응 전략 세워볼지 오늘도 닥터스탁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과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함께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다양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많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불스캡틴 네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네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화요일의 주식닥터인 불스캡틴 주식닥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소문난 주식 맛집의 캡틴 정진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시장 정리부터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고점 기록을 이어갔던 뉴욕 증시 간밤에도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1조 2천억 달러 인프라 투자안 통과 소식과 또 외국인에 대한 국경 개방 소식이 경제 회복 기대감을 키웠기 때문인데요. 다만 인플레이션과 조기 금리 인상 우려가 상승폭을 다소 제한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국내 증시는 오늘도 박스권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하락세를 내내 보이다가 장 막판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0.08% 강보권까지 올라서면서 2,962선으로 오늘 장을 마감했고요. 오늘 개인과 외국인은 1,000억 원 이상 동반 매도세를 보였지만 기관이 오늘 3거래일 만에 매수세 2,700억 원가량 매수해주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은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천선 계속해서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0.6% 오른 1,008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개인과 기관은 동반으로 매도했고 외국인이 매수세 보이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 종목들 흐름 보시면 오늘도 NFT 모멘텀이 주도했던 장이었습니다. 각 기업들마다 NFT 시장 진출 소식 또는 관련 투자나 협력 소식을 그야말로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관련된 게임이나 엔터, 가상화폐 관련주들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도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테슬라를 뛰어넘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요. 간밤 미국에서 로블록스가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또 관련주들에도 투자 심리에도 불이 붙고 있는 모습이고요. 2차전지 소재주들도 오늘 탄력이 두드러졌는데 특히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천보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까지 오늘 일제히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 눈에 띄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유독 주도 섹터에 수급이 많이 쏠렸던 장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관전평 먼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 자체가 또 장 초반에 강세로 출발했다가 점점 또 차익 매물 나오면서 그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흐름을 좀 보여왔습니다. 오히려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인들이 매도세를 좀 보이면서 지수의 좀 하락을 좀 주도했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외인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상승 출발하고 그 강세를 좀 유지하면서 끝까지 상승 마감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대 지수의 흐름은 좀 살짝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로서는 굉장히 좀 변동성이 있고 불안정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각기 다른 그 섹터별로에 따라서 수급이 좀 불균형하고 또 종목별로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코스닥과 코스피의 증시 자체가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좀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에 대해서는 향후 우리나라에서 또 목요일에 또 선물 옵션 만기일도 있고요. 또 11월부터 미국의 테이퍼링이 있는 상황을 고려해서 여기에 따라서 좀 포트폴리오 배분 전략을 다르게 세우면서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수급 쏠림이 좀 섹터별로 심하다 보니까 양 지수의 흐름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분석을 제시해드렸고요. 또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 테이퍼링 시작 이슈, 그리고 또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 이러한 부분들 함께 염두에 두면서 시장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장 관전평 간단하게 들어봤고요. 이어서 블루스캡틴 주식닥터의 관심 종목들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브라질 원전 증설 소식이 나오면서 원전 관련주들도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 노란톡방 공략주 가운데 한전산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리뷰를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제가 2주 전에 원자력 발전 섹터 매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교육해드릴 때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렸는데 향후 올 연말 내년 초까지는 충분히 강한 상승 모멘텀을 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또 더군다나 지금 대선을 앞두고 각 여당과 야당의 또 후보에 따라서 정책이 탈원전이냐 아니면은 원전을 다시 가동해야 되냐에 따라서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가 희망이 좀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고요. 수자원 원자력에서 공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대규모의 수주가 예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지난 감사 시즌 때 나온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기대감은 계속 당분간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좋겠고요. 지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력난이 전 세계적으로 크게 와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력을 특히나 탄소 배출을 이산화탄소 배출을 좀 적게 하면서 이러한 전력난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지금 대안으로는 원자력이 가장 우선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기술 개발이나 소형 원자로 개발 SMR 여기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전 관련주 앞으로 정책이나 해외 수주 기대감 같은 여러 가지 모멘텀들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블루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 종목과 수익률 노하우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바로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불스캡틴 네 글자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네 글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 특징 섹터와 업종에 대한 점검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국민의힘 경선 후보 결정 이후에 정치인이나 정책 관련주들의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수혜주도 있긴 하겠지만 뭐 단순히 수급이나 테마성으로 좀 움직이면서 대응이 어려운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네. 이 정치 테마주들은 좀 어떤 자세로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정말 5년에 한 번 있을 물론 이런 대선 큰 이벤트가 있을 때 수급이 좀 집중되면서 다시금 그 이벤트가 끝나면 차익 매물들이 막 쏟아지는 이러한 특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좀 많이 길게 끌고 가는 것보다는 그 종목 별 위주로에 대해서 뭐 기업의 내재 가치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지만 정치 테마와 관련해서는 테마 성향으로서 수급이 집중됐다가 빠졌다가 이러한 순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공략을 하시는 게 보다 좀 유효한 매매 전략을 세울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국민의힘 그 경선 결과가 지난주에 나오면서 제가 이제 톡방에서 관련주 야권 후보 단일화 되면서 경선 후보에서 지금 여권 후보와 같이 윤 후보님 관련주로서 미리 톡방에서 제가 공략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원익큐브라는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3월 달 들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퇴를 하고 나서 거의 이제 대선 출마의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되면서 관련주들 굉장히 크게 움직임으로 보여왔었거든요. 그 이후에 6월달 이후에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조정을 겪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홍준표 후보랑 윤석열 후보랑 국민의힘 경선을 통해서 지금 후보가 단일화가 됐습니다. 그 단일화된 후보로 해서 같은 또 기대감이 이번 주부터 다시금 살아나면서 또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매일매일 이렇게 리서치에 대해서 이런 조사를 하면서 이렇게 지지율에 대해서 오르락 내리락하는 모습에 따라서 관련 테마에 마찬가지로 윤 후보 관련주 또 이 후보 관련주가 왔다 갔다 순환하면서 단기적으로 급등 급락하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원유 큐브도 제가 오히려 좀 조정을 받았을 때 공략을 했었고요. 네, 공략을 한 이후에 거의 한 5일 만에 단기적으로 전일에 굉장히 10% 넘게, 15% 넘게 급등세를 보이면서 공략 이후에 거의 한 15%, 16%의 수익을 짧은 기간에 좀 얻을 수 있는 매매 전략을 제시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직접적으로 대선 테마 공략주 자체가 내가 진입하면 또 하락하고에 대한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나 이러한 매매 타이밍을 좀 자세하게 좀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에 오셔서 그거 제가 장중 시황 상황에 따라서 안내해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치 테마주들 장기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아무래도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역시 이러한 단기 관점에서 공략했던 종목 원익큐브에 대한 리뷰까지 확인해 봤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또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핀테크와 보안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정말 NFT,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이쪽 산업이나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핀테크나 보안 쪽으로도 자연스럽게 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주에 있었던 카카오페이 상장 이슈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이 핀테크나 보안 관련주들 전망은 좋을 것 같긴 한데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아무래도 제가 한 달 전에 우리 섹터별 매매할 때 카카오페이가 이제 11월에 상장을 하니까 한 달 전부터 카카오페이 관련주, 즉 보안, 정보보안 관련주들이 오히려 카카오페이 수혜주로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좀 지난 교육 시간에 제가 안내해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큰 보안 관련주들의 큰 움직임이 없다가 갑자기 NFT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굉장히 선도하고 수급에 굉장히 몰리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보안 관련주 중 일부가 또 NFT 관련주로서 이렇게 연계가 되면서 동반의 강세가 좀 지속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핀테크 산업이 앞으로는 시장이 점점 커질 것이고 점점 시장 점유율이 높아질 텐데 보안 관련주 역시 마찬가지로 니즈도 강하게 생길 수밖에 없고 수요도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 시장 자체도 크게 커질 수 있는 산업임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카카오페이 상장에 따른 수혜주로서 제가 톡방에서도 관심 종목으로서 카카오페이 신규 상장한 날 오히려 시가를 공략을 해서 단기적으로 한 15%, 20% 차익 실현할 수 있게끔 단기 매매가 좀 전략을 제시해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카카오페이에서 관심 종목으로서 이렇게 당일 관심 종목으로 수급이 집중되고 빠지고 하는 이러한 매매 전략을 많이 보시고 나서 많은 분들이 좀 인증도 올려주시고 관심도 많이 보여주셨는데요. 이렇게 관련해서 보안 관련주들은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오히려 좀 길게 좀 보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오히려 단기적으로는 지금 NFT 관련주 혹은 NFT 사업과 연계하는 이러한 보안 업체나 핀테크 업체들은 단기적으로 수급이 더 많이 집중될 수 있는 이러한 시장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보보안주들 중장기적으로 관심 꾸준하게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정보보안주들 내에서도 NFT 사업 진출이나 관련 투자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은 단기적인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전략으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카카오페이에 대한 리뷰도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은 2차전지 소재주들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조정받는 흐름이 좀 자주 보이면서 최근에는 전망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여전히 성장 가능성이 남아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반면에 지금 너무 고점이다 보니까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2차전지 소재주들에 대해서 전망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아무래도 전기차 시장이 계속적으로 지금 커지고 있어요. 특히나 눈여겨봐야 될 게
우리나라 뭐 SK, 뭐 삼성, LG 이 배터리 업체들의 주 시장 자체가 지금 유럽 시장이고 또 미국 시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럽과 미국의 전기차 시장의 확대가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의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또 매출이 증진될 수 있는 이러한 요소들이거든요.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당연히 실적이 증가하면 우리나라 그 소재 기업들 혹은 장비 기업들도 충분히 같이 동반 수혜를 얻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장 환경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이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는 혹은 무릎 위선까지 올라오는 이러한 상황이다. 물론 5년, 10년을 내다봤을 때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모멘텀은 충분히 감지하시고 최근 들어서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래도 테슬라가 LFP 배터리를 좀 탑재한다는 소식에 소재 관련주들이 전부 다 하락세를 보여왔거든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실적이 좀 실적이 커지고 그다음에 유럽 과 미국의 지금 전기차 수요가 점점점 증가하면서 시장 점유율이 좀 올라가다 보니까 다시금 2차 전지에 관련해서 배터리 3사 플러스 이렇게 좀 LNF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충분히 지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제가 네. 그래서 톡방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관심 종목으로 해서 LNF를 제가 오히려 10월 말일에 거의 관심 종목으로 좀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일주일도 안 돼서 한 10% 넘게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면서 이러한 전 고점, 신고가 부근까지 지금 다가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러한 상승 모멘텀이 충분히 이어질 수 있는 특히나 또 증권사 보고서들도 역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대치나 전망치가 더 상향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추가적인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은 좀 이어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좀 몇 년 후 길게 봤을 때 당연히 이런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또 실적을 기반으로 한 종목들을 봤을 때는 단기적인 성장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핵심 섹터와 업종에 대한 처방전과 의견들 모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 분석부터 업종 점검,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불스캡틴을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네 글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정석을 지키는 주식 투자, 불스캡틴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내용 노란톡방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이 참여해 보시고 함께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불스캡틴입니다. 예, 제가 매주 여러분들께 주식 원포인트 레슨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필살 불스 기법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쉽고 재미있게 매매하실 수 있게끔 제가 오히려 실전 매매에 최적화시켜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과거 시간에는 오히려 지금 단기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부터 해서 최대한 쉽게 초보자분들도 따라할 수 있게끔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그러한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급등 패턴이나 테마 혹은 섹터별로에 따라서 수급이 순환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어느 지점에서 매매 전략을 잡고 또 매도 전략을 잡고 이런 식으로 이러한 패턴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이번 주 주식
원포인트 레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바로 일자리 정책입니다. 네, 이번 주 제가 지난주에 NFT 요 섹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히든 종목으로 다나를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또 10% 넘게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굉장히 흐름이 좀 강하게 지금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예, 여러분들께 섹터별 매매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왜 지금 자리에서 이렇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자리 테마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좀 조용히 있다가 선거철에 앞서서 굉장히 좀 많이 인기가 되고 두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청년 실업 문제 자체가 지금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회 문제로 굉장히 좀 부각이 되면서 대두되기 시작했었고요. 그 이후로부터 일자리를 빨리 청년 일자리를 좀 양질의 일자리 혹은 누구나가 좀 고용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들을 계속적으로 지금 정부에서 예산을 확대하고 편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고용 지표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아무래도 한 나라, 한 국가에 있어서 경제 성장 및 이러한 현재 경제 성장률을 가늠할 때 이 고용 지표를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를 활용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고용, 이런 고용들이 많이 돼야지 거기서 고용된 사람들이 임금을 받고 그 임금을 받은 걸로 다시 물건을 사고 소비를 시작하게 되고 이러한 소비가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그 기업들은 또다시 물건을 팔고 또다시 실적이 증가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선순환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국가의 경제 성장은 소비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있고 그 소비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 환경을 만들려면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을 벌 수 있게끔 당연히 고용이 그만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로 지금 여기면서 각 정부들, 각 나라에서는 그 고용률, 실업률을 굉장히 민감하게 지표를 생각하고 있어서 많이 지금 예산이나 혹은 정책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용 지표, 예, 주식시장으로 연계해서 보면요. 주식시장은 경기에 선행을 합니다. 예, 현재 경기가 뭐 이렇게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면 한 6개월, 3개월 전에 주식시장은 먼저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러한 고용지표는 경기에 후행을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더 늦게 고용지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용률, 실업률, 네,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중요하고 영향이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에서는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자리 관련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매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현재 일자리 정책을 지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좀 지원하고 있냐 보시면요. 고용지원금 말 그대로 저도 지금 하나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체들한테 청년에 대한 청년을 고용할 때 얼만큼 더 지원을 해주고 또 어떻게 또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정직원을 뽑았을 때 또 어떻게 해주고 이렇게 지금 정부에서 고용 지원금을 기업한테 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혹시 고용자가 또 실업을 하게 됐을 경우에 실업 자금 지원금을 또 개인한테 또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어떠한 직종으로 이직을 할 수 있게끔 다양한 교육이나 또 다양한 이렇게 좀 직업 훈련 등으로 또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또 이에 직접적으로 일자리를 구할 수 있게끔 또 기업이나 사람한테도 마찬가지로 각각 또 지원금이 또 있고요. 여러 가지 그리고 취업을 하기 싫다 하시면 직접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청년 창업 지원금이나 다양한 창업에 대한 지원금을 지금 정부에서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정책, 일자리 정책의 예산이 엄청나게 지금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 제가 발췌 자료를 보시면 20년에 보시면 21년, 예, 22년 점점점 이렇게 금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30조 원, 지금 21년에 30조 원이고요. 2022년에는 아무래도 1조 원이 넘는 금액이 지금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런 고용 장려금 아까 말씀드렸던 또 직접 일자리 창원 지원 직업 훈련 유로한 다양한 일자리들의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많은 분들에게 혹은 많은 그런 실업자 기업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런 예산은 증가를 시키고 있습니다.
예, 증가를 하고 있고 기업들에게도 충분히 많은 돈을 오히려 월급의 80%, 90%까지 좀 지원을 해주면서 사람을 뽑아라라고 좀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예, 지원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네, 이러한 실질 고용률 이런 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도 계속적으로 변경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왜 일자리 정책, 예, 일자리 관련 섹터나 테마를 말씀드리냐면 이따가 좀 자세하게 나오겠지만, 네, 바로 지금 시장에서는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대선과 관련해서 각 후보마다 정책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 정책에 관련해서 일자리 정책주들, 관련주들은 충분히 강한 시장에서의 관심과 기대가 또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예, 잘 듣고 잘 보시고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국내 인적관리 시장, 즉 뭐 HR 시장이라고 하죠. 현재로서는 거의 뭐 온라인 사이트 있죠. 뭐 사람인이나 자코리아나 뭐 여러 가지 온라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업들이 구인 공고를 올리고 혹은 또 일반 근로자가 혹은 취업하고 이직할 일반 국민들은 거기에 구직 사이트 즉 본인의 뭐 프로필이나 여러 가지 올립니다. 그러면서 서로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하는 이러한 시장이 크게 자리를 잡았고요. 대부분의 주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직업 훈련 마찬가지로 직업 훈련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라이센스나 다양한 이 업무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직업 훈련 온라인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지금 보편화가 돼 있고 많이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을 제공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연계된 기업들이나 이런 거에 또 지원을 해주고 있고 취업을 할 수 있게끔 지금 도와주고 있다. 그리고 또 막 헤드헌팅을 통해서 구인과 구직을 서로 간에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시장이 이제 국내 뭐 예, 인적관리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축으로 거의 뭐 이러한 구직 사이트가 네, 가장 크게 지금 형성이 돼 있고 자리가 잡고 있고 시장에서 지금 많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자리 그동안 시장이 어떻게 좀 움직여 왔는지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전에는 마찬가지로 사이트에서 충분히 똑같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작년 2019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채용의 트렌드가 좀 많이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재택근무도 좀 많이 늘어났잖아요. 마찬가지로 온라인 채용 증가가 좀 많이 증가했고요. 면접도 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화상회의로 좀 많이 하는 이러한 회사들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년 혹은 반기별로 반년에 한 번씩 정기 공채를 매번 모집을 했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부터는 약간 정기 공채의 개념이 좀 사라지고요. 상시 혹시 기업별 혹 부서별 네 혹은 뭐 팀별로 해서 특성에 맞는 사람들을 상시 채용하는 네 이러한 지금 추세로 좀 점점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취업 관련 정보나 교육 서비스가 좀 더 세분화되고 좀 더 바로 실전 업무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점점 세분화되고 좀 질이 좀 개선되고 있는 네, 이러한 상황도 굉장히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 지금 저희가 지금 주식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제가 교육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데 주식시장에서 이런 일자리 정책 테마가 언제 움직이고 어느 타이밍에 매매를 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항상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는 매년 매시간 정부에서는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수치이고 개선책입니다. 하지만 그거 할 때마다 주가가 움직이진 않잖아요. 네, 당연히 일자리 테마 주가가 움직이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런 시장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선거철입니다. 선거철. 네, 선거철이라 하면 크게 대선, 대통령 선거, 그렇죠? 그다음에 총선. 국회의원 선거, 그렇죠? 그다음에 지방선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서울시장, 뭐 인천시장 등 이렇게 지방선거 이렇게 좀 크게 선거철이 있을 때 당연히 이 후보들은 1후보, 2후보, 3후보 이런 후보들은 당연히 예,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가져 나오겠죠. 왜냐? 이러한 청년들한테 표를 얻어야 되잖아요. 예. 너희가 나를 뽑으면 내가 이렇게 너 이렇게 취업하게 해줄게 돈 벌게 해줄게라는 정책들을 엄청나게 쏟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높다 싶으면
당연히 그 정책에 관련된 관련 수혜주가 테마가 형성이 되고요. 그 테마로 수급이 계속적으로 집중이 되고 단기적으로 막 급상승하는 이러한 시장에 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선이 내년 3월입니다. 그렇죠? 3월이면 좀 5개월이 채 안 남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올 초까지는 인맥주들을 위주로 대선 테마주가 많이 움직였다고 하면은 올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정책주 위주로 지금 갈 수도 있습니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 테마 흐름 자체가 1년, 2년 이 사이에서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수급도 인맥주 갔다가 정책주 갔다, 인맥주 갔다, 정책주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타이밍에선 아무래도 정책주 위주의 흐름이 수급이 몰리고 빠지고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내가 무조건 사놓고 뭐 내년 3월까지 기다린다? 그러면 정책 테마주 매매할 때 굉장히 위험하고요. 굉장히 크게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기적으로 수급이 많이 들어왔을 때 수익 실현을 하는 그리고 오히려 좀 많이 빠지거나 했을 때 다시금 조금씩 조금씩 사놔서 단기적으로 수급을 이동한 순환을 이동한 이러한 매매 전략이 굉장히 좀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매매 전략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단기적으로 좀 공략하기 위해서 지금 시장에서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충분히 왜냐하면 지금 후보가 지금 여당도 뽑혔죠. 예, 그리고 야당도 지금 뽑혔습니다. 이제 거의 뭐 양당, 예, 거대 양당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제 피튀기는 선거 전이 있는데 당연히 현재 정부가 여당이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일자리든 혹은 다른 정책으로서 계속적으로 공격을 하면서 본인을 부각을 시키려고 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현재 여권 후보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자리는 빼놓을 수 없는 정책 중에 하나고 예산 편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더 돋보이기 위해서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더 고안해서 내놓을 겁니다. 그러한 서로 각 후보마다 선거 정책 혹은 일자리 정책, 예,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다양한 정책을 내세우면서 관련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수혜주들이 수급이 단기적으로 좀 많이 들어오고 주가도 역시 강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시장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대선 지방선거에서 일자리 관심주, 일자리 정책 교육 예산이 주로 나타날 수 있고요. 특히나 또 특이한 점은 이번에 코로나가 좀 많이 발발하면서 중고등학교 다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했잖아요. 예, 원래 일자리 정책 관련주들이 이런 선거철에만 움직이는데 작년에 좀 특이하게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교육주가 먼저 막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빨리 움직인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오히려 그 부분들도 충분히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참고해야 될 사항으로 좀 간주하면 좀 좋으실 것 같고요. 이런 교육 정책, 일자리 정책이 나올 때마다 아무래도 이 관련주, 예, 일자리 정책 테마, 일자리 테마 관련주들의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양 후보가 모든 아직 구체적으로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지금 내세운 건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큰 그림으로서는 뭐 민간 주도해야 된다. 여기는 뭐 지금 뭐 더 신사업에 대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하면서 지금 양 후보에 대한 어느 정도의 방향성을 지금 나눈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수혜주들이 충분히 기대감이 형성이 됩니다. 주가는 아까 말씀드렸죠. 선행을 합니다. 그 기대감이 먼저 반영되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주가의 움직임은 먼저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좋고요. 제가 예를 드릴게요. 올 초에 굉장히 많이 움직였다고 했잖아요. 네, 바로 이 위즈코프라는 종목입니다. 이 위즈코프라는 종목이 실질적으로 자회사 중에 그 교육을 하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형성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회사 때문에 일자리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좀 부각이 됐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 대표가 뭐 서울대 동문이다 해서 윤 후보 관련주 동문이다라고 인맥주까지 편성이 되면서 오히려 지금 호재가 좀 겹치면서 올해 3월 달에 지금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4월 달만 하더라도 1,000원대였던 주가가요. 무려 6월 달 2개월 만에 2개월도 채 안 됐죠. 2개월도 안 됐는데 벌써 6,000원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그만큼 주가가
5배 가까이 상승, 6배 가까이 상승을 했다. 이러한 강력한 힘이 보다. 아무래도 여기는 지금 올해 상반기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인맥주가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인맥주의 이런 수급으로 많이 주가가 들어올려졌다면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아왔거든요. 정책주로서 최근 들어서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정책주로서도 메리트가 있다. 공략이 가능하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로 교육 관련주. 교육 관련주들이 왜 일자리 정책 관련주로 편성이 됐냐. 아까 말씀드렸죠. 네. 뭐 이러한 성인들 대상으로 뭐 토익 학원이든 플러스 또 각가지 또 기술과 관련된 적성에 맞는 이러한 실질적으로 업무에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러한 교육 정보 제공하는 이런 사업, 네, 이러한 사업들도 다 일자리 관련주로 시장에서 지금 다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교육 하는 회사, 온라인 비즈니스, 온라인 교육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은 다 일자리 정책 관련주로서 대부분 분류가 되고 강한 급등을 나타내는 이런 모습을 주로 보여왔거든요. 예, 비상교육도 역시 마찬가지로 3월 달만 하더라도 6천 원대의 주가가 6천 원대였습니다. 3월 달만 하더라도요. 근데 지금 3, 4, 5월, 7월 달에 16천 원까지 올랐어요. 예, 주가가 뭐 150%가 거의 2, 3개월 만에 굉장히 크게 상승세를 보여왔고요. 이 비상교육도 역시 마찬가지로 온라인 교육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다라고 해서 충분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고요. 뿐만 아니라 CMS 에듀 역시 마찬가지로 온라인 교육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그런 온라인 교육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가 3월 달에는 뭐 5천 원이었는데 한 2개월 만에 거의 만 원까지, 2배까지 껑충 주가가 뛰었습니다. 네, 이 교육 관련주들은 아무래도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 맞춰서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 초반에 작년 연말 올 초에는 인맥주들이 많이 왔었고요. 2, 3분기 좀 넘어갈 시점에는 정책주들이 다시 수급이 많이 집중됐었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 들어서는 다시 인맥주 위주로 먼저 올라왔다가 향후에 한 달 이내에는 거의 대부분 또 정책주로 수급이 짧게, 순환 주기가 짧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CMS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교육주이면서 일자리 테마로서 시장이 분류가 되면서 강한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윌비스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예전부터 터주 대감처럼 일자리 테마에 거의 뭐 가장 오래 분류가 되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회사에서 사업도 충분히 교육 사업도 하고 있고요.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교육 비즈니스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예전부터 좀 이어져 왔었고요. 이 윌비스 역시 마찬가지로 올 3월 달에 주가가 1,500원대였거든요. 네, 하지만 일자리 정책 테마가 왜 그때 올 2분기, 3분기 넘어갈 때쯤에 일자리 테마가 왜 상승을 했냐면 그때 윤석열 후보가 3월 달에 사퇴했잖아요. 검찰총장 사퇴하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대권에 대해서 가시화가 점점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언론 인터뷰할 때마다 지금 현재 뭐 정부에 대해서 부족한 거나 혹은 자기가 추진해야 될 정책들을 언론 통해서 좀 많이 흘렸거든요. 그러면서 막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이나 혹은 누구 학자나 누구 전문가를 만나면서 일자리 정책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면서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좀 어필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부터 일자리 정책 테마들이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4월, 5월, 6월, 7월 이 부근 때쯤에 일자리 정책 테마가 많이 시장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 7월 이후부터 다시금 조정을 보였다가 최근 들어 다시 이제 1대1, 대선 후보 1대1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다시금 인맥주 짧게 정책주 짧게 이렇게 수급이 이렇게 순환하는 이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윌비스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일자리 테마 뭐 향후 매매 전략을 세운다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꼭 명심해서 아까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런 정치 테마 즉 대선 테마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오랜 투자를 하시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유행이 빠르게 도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대선 일정이 3월 달에 있으니까 그 전에 한 달, 두 달, 세 달 전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이렇게 순환하는 것을 이용하면서 여기 단기적으로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빠졌다 하면서 이 순환, 이 테마를 순환하는 것을 미리미리 들어가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얻는 매매 전략이다라고 제가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매매 전략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은 딱 이 화면만 보시고 지금부터 무조건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타이밍을 잘
복고 얻고 진입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향후 일자리 테마에 대해서 제가 매매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여권 야권 후보들 무조건 당연히 지금 일자리 후보 정책 일자리 정책을 내세울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신속한 산업 전환. 지금 산업이 계속적으로 핀테크니 뭐 NFT니 계속적으로 디지털 쪽으로 산업이 발달하고 변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도 계속적으로 지금 발달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전체가 산업이 바뀌고 있고 이러한 전환되는 거를 빠르게 우리 정부도 맞춰서 변환을 해야 되고 미래 신산업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율주행차든 여러 가지 신산업들이 있는데 이런 신산업들을 빠르게 발굴을 하다 보면 당연히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청년들이든 너든 고급의 인력으로서 충분히 높은 수당으로 그 양질의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지금 정책을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야권 후보 윤석열 후보님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니죠. 좀 다른 노선이죠. 민간이 주도해야 된다. 이러한 기업들한테 규제가 계속적으로 있다 보면 굉장히 좀 이게 어렵다. 플렉서블하지 못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제들을 좀 많이 과감하게 좀 완화시켜 놓고 노사 관계를 정립하다 보면 민간이 알아서 본인들의 기업이 알아서 투자하고 알아서 고용을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양질의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길 것이다라고 지금 정책 노선을 세웠기 때문에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당연히 확충할 건데 당연히 이러한 가는 길은 좀 많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체적인 그러한 방안이나 일자리 정책은 아직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 내용들이 나오면 나올수록 일자리 테마 관련주들은 기대감에 빠르게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단기적으로 이러한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 수혜주 충분히 미리 지금부터 공략하셔도 단기적으로 두 자릿수 수익 이상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선에 앞서서 정책 기대감이 유효하다. 그래서 매매 전략 단기로 유효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식 원포인트 레슨 필살 불수기법은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렸고요. 다양한 정보와 혹은 매매 전략까지 얻고 싶으신 분들은 시청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셔서 다양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매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뉴스는 일자리 정책 관련주에 대한 강의를 들어봤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이 정책 관련주들 부각이 되고 있고 일자리 정책 관련주들이 어제도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 정책 관련주들이 하반기에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망을 해주신 만큼 오늘 강의 내용 잘 활용해 보면서 매매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불스캡틴 주식닥터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과 업종,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부터 이렇게 투자 노하우가 가득 담긴 강의까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불스캡틴 네 글자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불스캡틴 네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히든 종목을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또 오늘 가지고 오신 히든 종목 바로 설명 들어볼까요? 네,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좀 전에 필살 불수기법으로 섹터별 매매 전략 제가 주식 원포인트를 했잖아요. 거기에 네. 관련된 당연히 일자리 정책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교육 정보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온라인 정보 교육,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교육하는 교육을 하는 사업인데요. 이 회사의 이름은 아무래도 메가 MD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메가 MD, 예, 메가 스터디의 계열 회사로 아시면 되는데요. 교육 콘텐츠를 즉 제공하고 종합 교육 콘텐츠 및 이러한 기업을 온라인 교육 또 오프라인 교육 등을 주로 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결 법인을 포함해서 총 8개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요. 온라인 교육 사업과 뭐 직영 학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이 대다수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일자리 정책 관련주로서 시장에서 좀 많이 분류가 돼서 아까도 보셨지만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온라인 교육,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온라인 교육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메가MD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고요. 메가MD 역시 마찬가지로 입시 교육에 있어서는 업계 1위를 달리고 있는 네, 회사입니다. 그만큼 시장 점유율을 좀 높게 판단하고 있고요. 온라인 교육 분야에서는 거의 선두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타 강사라고 하죠. 1타 강사라고 하죠. 수많은 스타 강사들을 또 보유하고 있고 그만큼 많은 수강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전문화된 예, 성인들 교육도 역시 다채롭게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뭐 변호사 뭐를 시작으로 해서 뭐 전문 의대 약대 등 다양한 전문화된 전문직에 대해서 교육 시스템이나 교육 프로그램 등 콘텐츠 등을 다양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합 교육 과정을 좀 구축한 온라인 전문 교육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메가MD 역시 마찬가지로 일자리 정책주들 윤석열 후보가 지난 올 상반기에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언급했을 때 동사 주가 역시 마찬가지로 수혜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윤 후보 뭐 일자리 정책 수혜주다라고 이렇게 좀 많이 시장에서 좀 언급이 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조정을 많이 보여왔지만 단기적으로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화두가 다시금 서로 양 후보 간의 화두가 올라오면 충분히 일자리 정책 관련주로서의 이런 수급적인 게 단기적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단기 상승 모멘텀이 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여건이 충분히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메가 MD에 대해서 제가 지금 여기서 지금 손절가 진입가를 제시해 드리는 것보다 시장 상황에 맞게끔 장 중에 제가 실시간적으로 진입할 타이밍이나 혹은 청산할 타이밍 이러한 매매 전략을 여러분들께 세워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노란톡방에 참여하셔서 그러한 매매 전략을 받으시고 매매하시면 좀 좋은 투자에 판단하시는데 좀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앞선 강의 내용에 더해서 일자리 정책 관련주 메가 MD를 제시해드렸습니다. 10월 초에 좀 바닥을 찍고 나서 한 달 이상 상승 추세가 나오고 있는데 정책 기대감 더해서 단기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내일 시장 전망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네, 내일도 아무래도 지금 뭐 미국 시장에 따라 좀 영향이 있겠지만 강한 상승세는 좀 제한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또 채권 금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달러도 계속적으로 좀 강세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국내 시장에서는 달러 강세가 당연히 자금 유출에 대한 재료이기 때문에 좀 시장은 약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한 상승보다는 오히려 좀 지지하는 오늘처럼 전강 후약의 흐름이나 강세 유지하는 이러한 선으로 시장이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테마나 거기에 따른 섹터별로 충분히 수급이 순환될 수 있는 장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주 흐름이 내일도 비슷한 장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의견 드렸습니다. 내일 시장 전략까지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 이야기와 종목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방송에서 다 못 설명드린 부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도움받아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참여 방법 두 가지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서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불스캡틴 네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불스캡틴 네 글자 적어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에서 다 못다한 내용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장 마감 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